예수님의 그 말씀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가지고 한 호흡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또 먹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 위해서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처음에 보면 외식하는 기도 또 구제 금식 재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고 말합니다. 메림나오. 메림나오. 앞에 메, 메가 붙으면 하지 말라. 메, 메림나오 하면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하는 것을 우원이라고 하고 이게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는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라고도 말하고 그 결핍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과부.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죠. 근데 이 과부가 신랑을 만나면 그 신랑이 머리가 될 때 또 우리의 호흡이 그 신랑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율법적인 생활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보면, 한 사람을 보면 종교생활이지 진리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이요, 분리요, 이 파리새인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또 죄와 소원을 나누고 이렇게 종교인들은 둘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길가에 장미꽃 감사라는 이 찬양을 들어보며 가시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한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을 잘 보면 우리가 앞에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 쓰고 걱정한다는 말이 사전에 보면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 놓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 된 상태, 공간도 하나 된 그 상태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때 이제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병에 고절려서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사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모든 사람들의 그 이게 오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작가의 어릴 적부터 쭉 한평생을 영화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늙고 이제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자식들을 다 키웠을 때 엄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여인은 평생 내일을 위하여 그 약속을 믿고 살았으나 지금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 미래를 위하여 싸우면 오늘은 없습니다. 분리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어야지 이거를 분리하며 과거, 현재, 미래로 항상 분리가 되어서 지금이 없고 현실이 없고 오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조건, 약속 이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앞일을 염려하며 늘 두 가지 중 하나를 그 선택하는 문제 살아갑니다. 두 주인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것, 재물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꽉 절기가 절기나 월삭이나 장래의 그림자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늘 염려하고
인실체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그림자에 대하여 늘 염려하고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 중에서 우리들은 늘 비본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비본질이 먹을 것, 마실 것, 종교적인 염려. 여기 그 서에 보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정하다고 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되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들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기 위한 가르침이지 쪽발은 그 양갈래로 발이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을 쪽발이라고 합니다. 옛 것과 새 것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볼 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동물의 그 총합체입니다. 그럴 때는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또 네 발로 기어다니고 또 서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또 늙으면 세 발로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 동물들의 총합체인 인간입니다. 성경에서는 먹는 것을 구약에서는 만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오병이어로 설명을 하고 그 구약 만나를 신약에서 오병이어로 설명하신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겉의 양식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양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만나를 통해서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참 양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허니마 육은 부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라 사건, 물 사건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쓴 물에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 이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염려에서 감사로 바뀌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참 생명수, 참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보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서 넘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말씀을 이와 같이 나타내셨습니다. 이번엔 입을 것,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림 나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본문 6장 25절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원어 성경에는 보면 염려하지 말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몸은 소마라고 합니다. 몸 소마. 몸은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소마는 무엇을 담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말 성경에는 몸이다, 살이다, 육신이다 다 똑같은 말로 썼지만, 헬라어 그 원문에서는 이렇게 몸, 소마, 육신, 사르크스, 또 영혼, 그 평유마, 호능, 푸식계 이렇게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몸,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이 소마, 몸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옷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입는 옷이 있어요. 스스로 입는 옷은 뭐예요? 스스로 입는 옷은 우리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내가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음식은 목숨을 위하여 입고 옷은 몸을 위하여 입는다. 그래서 가장 더 중하다 하는 말씀 플레이어라고 말합니다. 큰 것, 작은 것 할 때 큰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도 의의 몸이 있고 죄의 몸이 있고 또 낮은 몸이 있고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가 소마로 나타내 소마입니다. 소마. 소마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스스로 입는 이 옷은 명예와 그 권세의 반대인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것은 성전의 기물. 성전의 기물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아주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 가시나무를 가지고 그 거기에 깎고 그 백바질로 해서 문질러, 이 가시나무, 우리 인생,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를 다 하나님께서 깎고 칠하고 했는데 거기에 금칠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입혀주는 옷이 이 옷입니다. 성전의 기물입니다. 이 목숨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 푸시케는 푸시케는 목숨 또는 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푸시케가 푸시케는 목숨 또는 혼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푸시케가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또 몸이 소마아 옷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큰 것. 그래서 음식과 의복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은 전부 그림자라고. 본질을 위해서 있는데 이 본질이 푸시케와 목숨과 소마,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목숨보다 음식과 의복 이 그림자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럴 때 이것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재물을 내 창고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림자를 우리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무의식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호흡이다, 자기의 혼이다, 자기가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호흡을 빼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또 그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소생물의 자식이라 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네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지 아니하시랄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마르다 관터는 주일날도 진짜 예배도 옳게 잘 못 드려요. 늘 교인들을 다 대접하고 밥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과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또 누군가는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럼 몇 가지도 해야 되고 또 이 한 가지를 택하라 하면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몇 가지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과를 택하라 이렇게 했으니 우리말 성경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한 가지 결핍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해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택해서 헬스크레이라 하는 것은 그 외식 그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그것은 다 표적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결핍한 것만 치중을 해라. 그래서 먹는 것, 호흡하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이요. 먹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먹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소위 염려하는 자는 스스로 혼자서 먹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염려하는 자의 옷은 스스로 입는 옷이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 이파리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별풀같이 베어짐을 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눈이 나쁘면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율법만 보게 되고 이 본질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늘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해놓고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입니다. 결론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재물이 주인이면 염려의 주인이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두 주인 중에서 재물이 주인이다. 그래서 시간의 분리는 항상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그 95%를 안 생길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또 분리합니다. 이 공간을 분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야곱이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가? 이 지금 이 땅에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9장 2절 3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흡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요셉의 여호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그 요셉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도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은 참 주인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로 호흡을 하셔서 내 호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고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7절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